두 배 더 올리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 박수를 하면서 네. 또 이제 걷는 걸 같이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올라갑니다. 예, 걷게 되면 일단은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죠. 예. 심박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혈류가 잘 흐른다는 얘기고요. 뇌로도 더 많은 혈류가 가게 됩니다. 예. 일단 걷는 것부터 예. 시작을 하고 박수 네. 들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걸을게요. 자, 하나, 걸어주고요.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주먹 박수 부탁하겠습니다. 주먹.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끝.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손보다. 손뼈. 손목. 손뼈. 자, 주먹. 손뼈. 손끝. 잘하신다. 오, 너무 잘하셨어요. 이렇게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야, 노래하다가 네. 이렇게 하니까 너무 쉽네. 너무 쉬워요. 노래를 빼. 곳에 또 적응을 했어요. 아주 열이 확 나고 네네. 이런 운동은 매일 같이 두세 번씩 해도 괜찮아요. 오, 맞아요. 우리 하루의 총 목표 시간은 30분 정도를 잡으시면 되는데요. 네. 운동 강도를 높일 때는 무릎을 네. 높게 드시면 높게. 훨씬 더 심박수를 올리면서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다음 단계도 있다고요? 네. 손 쥐기 운동도 네. 굉장히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먼저 세로 박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가로 박수가 있고. 예. 세로 박수, 가로 박수. 예. 그다음에 손 마주잡아 쥐기. 쥐기. 예. 예. 그리고 깍지 끼기. 깍지 끼기. 깍지 끼기. 요 네 가지를 섞어서 네. 하겠습니다. 예. 쥘 때는 가능한 한 이 악력 꽉 쥐게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악력이 굉장히 약해지면 치매가 걸릴 확률 4배나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쥐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예. 박수를 한 번씩 치면 되나요? 네, 한 번씩 치면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반대 가로 쥐고 깍지.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세로 가로 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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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깍지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쥐고 요거 쥐고 깍지 깍지 네 세로 가로 쥐고 깍지. 아, 나 이 사람 때문에 미치겠네. 어떻게 3위자 선생님보다 못하나, 이 사람아? 네. 조병영 씨 헷갈리죠? 아니, 그 노카트다 야단 맞는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제가 야단 맞는 느낌이에요. 예. 뭐 지금 처음이시니까요. 예. 네, 이렇게 몇 번 반복을 하시면 네. 훨씬 더 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그럼요. 약간 좀 이렇게 두뇌가 자극되는 기분이 드세요? 아, 네, 많이 자극돼요. 아까보다 훨씬 더 이게 네. 더 자극돼요.